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삼성 SM7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저희 이제 카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마지노선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적정량의 이제 싼 금액으로 매물을 올리다 보니까 내고를 해드리고 싶어도 못해드린다는 점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의 여파가 크기도 큰 만큼 저희도 손해보는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외관 상태부터 먼저 둘러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검정색 펄이 들어간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조등, 그리고 미등, 상향등, 방향지시등, 안개등까지 문제없이 다 잘 나와주는 차량인데, 지금 이쪽 조수석 쪽 안개등은 안 나오고 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전구를 교체해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범퍼하고 본네트 쪽에 돌튀김으로 인해서 심하게 체 까지거나 그런 점은 전혀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튀김으로 인해서 이 전면 유리 또한 파손되거나 금가 있는 점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0-3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하고 운전석 앞도어, 뒷도어 쪽도 심한 흠집이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엔다 쪽은 살짝의 이제 들어간 부분이 미세하게 있지만, 이런 점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외관적으로 이제 좀 얼핏 봤을 때는 자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보면 보이지만 얼핏 봤을 때는 아주 깔끔하다는 점만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뒷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타이어랑 동일한 상태인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후면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후면부 자체도 테일램프 자체도 전구 잘 들어오고, 후진등, 방향 지시등까지 잘 들어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지금 트렁크 적재 공간이 많이 더럽죠? 이 부분은 제가 꼭 정말 치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일단 적재 공간은 굉장히 넓고, 자, 하단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밑에 쪽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구하고 삼각대 그리고 자켓이 같이 구비되어 있고, 이 스티로폼을 들어서 올리면 스페어 타이어까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범퍼 그리고 트렁크 리드 또한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는 차량이고, 조수석 쪽은 거의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관 상태 마무리 해보고 엔진룸 열어서 엔진 상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는데요. 일단 엔진 자체는 V6 휘발유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뭐 심한 떨림이나 부조현상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양호한 상태를 가지고 있고, 왼쪽에 보시면 부동액 통이 들어가 있는데, 부동액 같은 경우에는 부동액은 정상적이지만 이제 보충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서비스로 채워 드린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엔진 오일 양 엄청 많죠. 근데 오일 상태는 좋지 못해서 교환을 해야 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션 오일 확인해 봐야죠.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홍빛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교환은 따로 필요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 상태도 지금 네, 초록빛 띄고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진룸 마무리하기 전에 소리 들려드리고 내관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정상적인 소리 내주고 있는 차량이어서 바로 마무리해보고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7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뒷좌석에 이렇게 암레스트에 이제 각종 열선 시트 버튼과 그리고 이제 뭐 시트 조작 버튼들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없이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옵션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간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가 베이지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내 가죽 상태도 어느 정도 사용한 흔적은 있지만 그래도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컵홀더 장착이 되어 있고,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차도 이제 대형차라 그런지 좀 널찍널찍하고, 그리고 안정감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자리 마무리하고 프론트 쪽으로 가서 운전석 쪽 이제 옵션들 승차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M7 차량 운전석으로 들어와서 이제 일단 실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석 또한 굉장히 가죽 상태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용한 의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염도만 없으면 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새 시트보다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사용한 흔적이 있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푹신합니다. 그런 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옵션들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1열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데 문제없이 작동도 잘 돼주고 있습니다. 네, 앞뒤로 위로 내리고 올리고 뒤로 젖히고 그러나 다시 앞으로 제치고 그런 것도 문제없이 잘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운전석 쪽만 파워 윈도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도어에는 전자석 윈도우 조작 버튼, 그리고 도어 락키는 그 다음 주유구하고 트렁크 오픈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핸들 송풍구 바로 앞쪽에는 이제 사이드미러 조작 버튼 들어가 있는데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양쪽 다 문제없이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VDC 온오프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은 일반 그냥 오디오 조작 기능만 들어가 있고 오토라이트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와이퍼까지 들어가 있고 계기판은 이제 약간 좀 심플하게 디지털식으로 들어가 있는 아날로그 계기판입니다. 그리고 ECM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 전방 쪽만 보이는 블랙박스 1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순정형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송풍량도 굉장히 좋고 히터로 틀어놨는데 따뜻한 바람도 바로바로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히터도 문제없이 잘 나와주고 있고 에어컨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컴프레셔까지 켜고 바로바로 시원한 바람 잘 나와주고 있어서 굉장히 공조기 상태는 컨디션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터치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문제없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 각종 멀티미디어 오디오 기능들 들어가 있는데 오디오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이렇게 됐어? 함께 해봐요. 네,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주파수만 맞으면 잘 나와주고 있고 오디오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CD룸, 그리고 억스 포트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스노우하고 일반 노멀 뭐 파워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1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부에 여시면은 12V 시거잭 장착이 되어 있고 스마트키는 두 개가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암레스트 쪽에는 1단하고 2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안에 옵션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는 제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M7 차량 외관 상태부터 엔진룸 그리고 실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삼성 SM7 2.3 SE 등급에 속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주행거리와 연식 정보는 2005년식 2005년 1월 7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24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엔진 미션 전혀 문제없는 차량이고 사고도 단순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금액 좀 안 들어가고 그냥 좀 편하게 오래 타실 차량을 구매하고 좀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차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궁금하신 점 있다고 하시면 저희 카플레이스로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되고, 차량 금액이 싼 만큼 저희 내고 절대 안 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